4, 3, 2, 1. 안녕하십니까. BJ 돌티의 다시 시작하는 정책함을. 5, 4, 3, 2, 1. 네. BJ 돌티의 다시 시작하는 정책자금.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김진수라고 합니다. 왜 다시 시작하냐고요? 제가 이쪽 저의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BJ를 갖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정책자금, 네, 아이고, 연합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도 첫 번째고, 저 BJ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이구,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별풍선부터 주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책자금 이야기를 기술 창업 주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그런 정책자금, 기술 창업과 관련된 정책자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 만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기술 창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의와 별개로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재를 살펴보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석달 동안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콜릿까지 주시고. 아유, 입이 바짝바짝.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학교를 91년도에 졸업을 갖다 해가지고, 네, SK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SK 정보통신 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I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아, 강의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의도 좋고, 제가 느껴왔던 점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틀을 갖다 좀 갖췄을 뿐이고요. 네. 제 걸어왔던 길은, 전 이제 50대 막 접어들었습니다. 코판건 아닙니다. 코. 긴장돼가지고 그냥 만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서울 생활한 지 85년도부터 서울 생활을 했는데, 사투리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전 20대, 30대, 40대. 네, 알겠습니다. 휴지가 없어가지고 풀지는 않겠습니다. 20대 때는 대학생활, 25살, 25세 돼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결혼하고 하다가 30대에 접어들었죠. 되자마자 IMF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가 됐을 때, 98년도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험난한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30대 때한 4번을 갖다 실패를 갖다 했습니다. 넘어지고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39세, 40살을 갖다 앞뒀을 때 제가 원래 아홉수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시 저하고 좀 다른가요? 제좀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너무 달라졌는가요? 4년 정도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40대 때, 그 39세 때 크게 넘어가지고 그때는 좀 욕심도 냈었고 욕심을 너무 부리는 만큼 아 이분은 저 아닙니다. 얘는 제 모르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이고 걸어왔던 길을 갔다가 찾다가 보니까 이거는 에베레스트산에 있는 한 저를 모르는 등산객 1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에베레스트 저 이런 높은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 한라산까지가 제일 높은 산입니다. 산은 좋아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계속 기술 쪽에 몸담으면서 6번을 넘어졌고 또 7번째 또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20대, 30대부터 겪어왔던 기술 창업에 하면서 실패했던 점, 그리고 느꼈던 점, 그리고 그러던 지금도 계속 창업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세미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IT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공공 쪽, 보건, 의료, 식품, 서비스. 우리 애가 그럽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그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희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애가 대답을 못 합니다. 물론 저도 대답을 못 하고요. 프로젝트를 갖다, IT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쪽, 저쪽 프로젝트를 갖다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94년도, 우리 첫애가 94년생입니다. 제가 혼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프로젝트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농촌에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철강 회사 쪽에서 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던 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크게 나누면은 ICT 쪽하고 다른 산업을 짬뽕 시키는 겁니다. 아무 때나 ICT를 갖다 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도 ICT가 안 들어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인공지능, 뇌공학 같은 그런 쪽에서 의료 쪽 마찬가지고 어느 산업이든 ICT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제가 IT 하면서 했던 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IBM의
아이삼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 주제는 BJ 돌티의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그 중에서 지금은 소주제로 정책자금을 강의를 하고 있는 돌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알고 조금 시작을, 거의 다 내었습니다. 장표 한장더 남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 효시를 모르니까 닮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잘생기신 분 맞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는 토크하고 관련돼가지고 많은 아픈 경험을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과의 토크 분쟁, 예, 대기업까지 항소까지 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그때 느낀 게 중소기업이 토크에 목숨 걸지 말자. 토크 가지고 등록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돈 있는 자한테 특허가 가치가 있는 거지. 돈 없는 사람한테는 특허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지적재산권은 그냥 내가 갖춘 내 권리를 갖다 지킬 수 있는 조그마한 방어벽이지. 특허 가지고 중소기업이 큰돈 떼돈을 벌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술 창업 사업화 쪽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 정도 진행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13분 정도 지났습니다. 연합회님 토크 부러우시면은 남들이 부러우실 정도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크게 토크 많다고 해가지고 부러울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토크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가에도 터커를 갖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좀 다릅니다. 간판 옆에 터커 제 메토라고 붙어 있는 간판들 식당에도 많이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또 풍선, 오, 자꾸 주시네요. 어디든지 터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없는 사람 없죠? 어디더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그런 토크는 따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BM 토크 그것도 좋고 디자인도 토크죠. 상표권도 토크고 지적재산권도 토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양념 소스의 비밀 노하우도 토크가 될수 있고 그리고 영업 사원들한테 영업권, 영업 비밀도 그 토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저작권도 토크고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어디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 소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 꿈이 뭐냐? 제 가진 토크 중에 유명한 토크는 없고요. 저는 이전에 토크 출연을 갔다 했던 중에 대기업까지 갔던 토크 출연이 영향도 분석 관련돼서 그 은행권에 들어갔던 토크였었는데 그걸 하다가 걔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중소기업한테는 그 토크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휴, 뭉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제가 가진 토크 중에서 값이 비싼 토크는 저는 그 기술 가치 평가를 받은 적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없습니다. 유명한 토크? 제 토크 농촌에
제일 처음에 알바몰 경매 관련된 BM 토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초콜릿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연하피님, 그러다가 가게 거들나겠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별풍당당님, 당당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 꿈을 제 소개를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제가 늙을 때까지 기술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 기술을 갖다가 엔지니어 삶을 걸어온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재밌습니다. 새로운 걸 갖다 한다는 게내 손으로 뭘 만든다 하는 게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바뀌죠. 바뀌는 걸 쫓아가면서 만든다 하는 게 기쁘지만은 그게 상용화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기술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꿈입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의 핵폭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죠. 똑같은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는 거고 한쪽에는 살리는 기술로 그 기술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을 가진 자래 기술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로 제가 가진 기술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사람의 가치.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강아지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반려동물을 갖다 관련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남들은 그럽니다. 왜 반려동물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냐? 아유, 별풍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유, 제 진행을 갖다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첫날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강아지를 위해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왜 강아지부터 하냐고. 저는 속뜻이 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의 의학실험을 할때 동물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 들어갑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동물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의학계에서 하는 것처럼 동물을 대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람들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람들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위한 로봇이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먼저 타겟을 갖다 해가지고 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단계적으로 좀 진입장벽을 갖다가 하는 나름대로의 제 아이디어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국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가 쪽에는 독립군, 그 혜택을, 유공자 혜택을 갖다 받고 있는데,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다른 나라 말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도, 여하튼 한국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인정 안 해줘가지고 중국으로 나가고 많이 나갔다가 지금 사드 때문에 또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받쳐줄 환경이 못 되고 있죠. 문제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기술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 강국 코리아를 갖다가 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절대 외국 나가서 실리콘밸리 가지고 기술을 외국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술을 인정해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준다. 정부는 인정 안 해준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 힘을 가지신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저 로봇 만드는 거 아닙니다. 로봇 잘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학 관련된 로봇 기술, 기계 쪽으로 로봇으로 만드는 기술, 소프트웨어 쪽으로 로봇을 만드시는 분,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시는 분 많습니다. 예. 잠시 로봇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꿈이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한의학 쪽에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뇌신경과 신체를 갖다가 사지를 갖다 움직이고 운동신경을 자극하고 위 그런 세포들하고 연계되고 그걸 로봇으로 대체한다. 저는 꿈입니다. 꿈이라고 봅니다. 알파고 바둑으로 사람을 이겼죠. 그거는 바둑은 바둑판 안에서만 돌아가는 걔는 할줄 아는 게 바둑 두는 거죠. 지금 바둑에서는 정복을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당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할줄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체스도 두죠. 근데 로봇을 체스 로봇 사람의 체스 능력을 갖다 하기 위해서 로봇을 체스 로봇을 만든다. 20년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6개월 정도만 하면은 골프 어느 정도 필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로봇은 아직까지는 로봇들이 사람을 따라 올라오면 멀었습니다. 아, 예. 채팅창, 방송으로. 저 오늘 BJ 처음입니다. 저한테 너무 그런 방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여쭤봐도라도 제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 강의를 하기 위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 이야기로 너무 많이 뜯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생존율을 아십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OECD 있지만은 한국이 꼴찌입니다. 6개. 룩셈부르크는 3년 생존율이 68%, 한국은 41%. 우리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 볼까요? 창업진흥원에서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국내 기업 3년 안에 망하는 기업이 50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대부분 한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별풍선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빠 별풍선도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별풍선의 가치를 갖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합니다.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가는 게 일자리 창출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도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도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입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갖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숫자입니다. 인력의 숫자. 그리고 이 구직자 이거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구직자죠. 실제 인력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인력들인데 여기에 노란색 칠분이 남는 잉여 인력들입니다. 즉, 초등학교, 초졸 이하 학력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구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습니다. 즉, 학력이 떨어진 것, 뭐, 네, 여기까지는 가 하지만은,
또 전문대졸 같은 경우도 인력이 지금 남아돌죠. 근데 고졸은 상당히 기업들에서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취업 안 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죠. 기업에서는 가방끈 긴 사람보다 고등학생들을 상당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냈기 때문에. 대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졸에서의 불경이 발생을 갖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졸. 대졸은 지금 이쪽에서는 대졸이 분명하게 일자리가 많은데도 대졸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죠. 석박사를 볼까요? 이건 심각합니다. 석박사. 굳이 기업들에서는 석박사를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만큼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이 안 되니까 진학을 했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석사 했다가 또 박사 되고 박사 됐다가 또 교사 그러다 보니까 이 석박사 인력들이 남아돕니다. 너무 넘친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런데 합산으로 볼 때는 2400대2400 거의 비슷하죠. 즉 필요한 일자리의 수와 지금 사람의 숫자들은 비슷한데도 이런 부분을 더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갖다 해가지고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중변에 불균형이죠. 창업, 요즘 창업 많이 떠들었죠. 창업해라, 창업해라. 그래서 학력별로 창업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석박사 같은 분들은 학벌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몇년 전에 취업하기 상당히 힘들었죠. 몇년 전서부터.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가지고 군대 가서도 되도록 전부 다 군대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졸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졸업 안 하고 휴학하고 되도록 휴학을 갖다 길게 해가지고 졸업을 늦게 하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학을 갖다 선호하게 된 거죠. 대학원들도 그런 수익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등록금, 수입을 위해서 대학원 쪽으로 땡기는 게 니드가 일치한 거죠. 학벌이 높아서 취업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학벌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몽칠이 말씀대로 기업하고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조를 맞추면은 전체 합산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석박사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박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취업을 갖다 안 하더라도 내는 학벌을 갖다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석박사들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갖다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 동기 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는 많이 적합한 거죠. 아유, 연합회님 풍선장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남발하십니다.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지만은 네. 자, 기술 창업 우리 이쪽에서 그럼 정부 기관. 즉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기술 기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컬어서 기술 기반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 농림업, 광업,
기타 서비스 업종을 갖다 통째가지고 비기술 기반. 이거는 그 중기청이죠. 중기청에서 이런 기술 기반과 비기술 기반을 갖다 안 하는 거는 R&D 과제할 때그 R&D 과제에 해당 요건을 기술 기반을 갖다가 상당히 쳐주죠. 그래서 기술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네, 몽칠이 말씀대로 교육기관이 취업준비생을 보다는 창업준비를 요즘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대학에서도 많이 창업 쪽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기업들이 기술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들이 정부의 일반 융자금 말고 R&D 과제,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기술 기반 법인들이 가점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비기술 기반 쪽에 있는 건설, 농림업, 광업, 다른 기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금 중에서 출연금인 R&D 과제 쪽에 기술 개발 과제 쪽으로는 좀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R&D 과제 쪽에서는 기술 출연금 쪽에서 기술 기반 기업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업종 선택, 창업할 때 업종 선택에 꼭 참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하고 일반 창업. 이거 조사 제가 그냥 작성한 거 아닙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조사한 거. 기술 기반 떡볶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기술 기반으로 살을 붙이는 거, 떡볶이에 살을 붙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기업과 일반 기업을 비교를 해볼 때 평균 매출액 측면에서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단기 순이익도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높고 순이익률 또한 높습니다. 단기 순이익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숙박 음식점을 못 따라가죠. 요 지금 보이시는 게 숙박 음식업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즉 시설 투자 조금 하고 마진을 갖다가 하는 건데 단기 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숙박 음식점업을 못 당하지만은 나머지 측면에서는 기술 기반 기업들이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5분 정해진 시간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회님의 풍선 때문에 제가 너무 고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3년 생존율이라고 그랬죠. 이 도표는 약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기업들, 투자 유치를 갖다가 얻고자 민간 쪽이나 민간 엔젤 투자나 장투사에 자금을 유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초기는 3년 미만입니다. 중기는 3년에서 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후기는 7년 이상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은 초기에는 이거는 자금, 투입 자금입니다. 투자 자금이고 이거는 수익률을 갖다 의미합니다. 투자하는 자금은 후기 기업, 오래된 기업이 많을지 몰라도 수익률은 요 중기 쪽에서, 즉 3에서 7년 기업이 가장 높습니다. 3에서 7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이 많이 안 몰립니다. 그런데 이게는 투자가 많죠. 별풍선 감사합니다. 당당님, 죄송합니다. 연합회님, 제가 신경 써서 기술 기반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 중기기업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들은 기업이 3년 정도 버텼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성이 쌓입니다. 3년 안에 다 넘어지니까요. 3년을 넘겼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기가 좀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끈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3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남들 도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장, 너무 무겁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초기하고 중기 쪽에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초기하고 중기 수익률이 좋다는 건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쪽 부분이 초기하고 중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요즘 뭐 ETL이나 ETF 같은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오긴 시작하지만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술 창업은 생존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다음으로 제 약장사를 갖다가 조금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기술 창업.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해왔던 6번 사업을 갖다 망하면서 겪어왔던, 이것 따라하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실패한 입장에서 제가 기술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발 좀 해라라는 부분들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이북으로 해가지고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목차는 기술 창업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기술 창업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고급 연구 인력들이, 석박사들이 어떻게 기술 창업을 하는가? 6차 산업. 6차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 아실 건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친 걸 갖다 6차 산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몇년 전에 이걸 6차 산업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높은 거네? 4차 산업혁명보다도 6차 산업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그 아닙니다. 1차, 2차, 3차도 해가지고 6차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즉 농촌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하고 또 도시 쪽에서는 지금 도시 농촌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거 하면은 10차 산업, 연합회님 그 하나 기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갖다 1차, 6차 산업과 4차 산업, 10차 산업 한번 용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바탕을 갖다가 새로운 10차 산업을 갖다가 상가연합회에서 10차 산업 전문 상가연합회를 갖다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요즘 구조조정 실직자 지금 4대 많이 나오죠. 펜텍도 넘어갔고, 그리고 조선업, 해운 지금 많이 넘어갔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 오래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술 창업이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은 방법을 모르시죠. 그런 부분들이고, 시니어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는 50대 이상을 갖다가 40대나 요즘은 40대까지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구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 관점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별풍선님. 별풍선님이 아니고 별풍선 주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기술 창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기술 창업 부분들, 그리고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클리닝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클리닝 서비스 제가 해왔던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의
어떻게 강의 구성은 크게 30분 동안에 오늘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30분을 이렇게 할애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15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단계별 기술 창업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10분 동안에는 제가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뒷장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기술개발협회 소속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게 되냐. 기업 R&D 지도사 과정 교육을 갖다가 받고 있고, 그 자격증을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책, 기술, 기업 R&D 하는 데 대해서 민간이나 정부 쪽에 투자 자금들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수 있는 플랫폼이 협회에서 운영을 비수익으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방송 첫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하는 부분들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첫날인데 막 잘한다 하면은 안 되죠. 네, 저는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할 때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재밌게 할수 있는 역량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정을 갖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 아까 1강부터 오늘이 첫 강이죠. 첫 강이고 14강까지 11월 말까지 제가 쭉 접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일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업종별 표준 산업 분류상으로 업종별 갖다가 연합회님, 상가 연합회님 같은 기타 서비스 업종이 되니까 그때는 기타 서비스 업종은 이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표준 산업 분류에는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부분들, 학교, 정부기관, 청와대, 공공기관, 유엔 같은 전부 다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 안에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 모두들한테 기술 창업을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기술 창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충분하게 고민해가지고 요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기술 창업을 갖다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가지고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션 3에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재주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삐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술 창업을 일단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술 창업을 하시라.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응원을 합니다. 요 로켓 보이시죠? 로켓. 이 로켓이 몇분 만에 성공을 갖다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나사에서 엄청 많이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또 쏘아 올립니다.
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또 자꾸 쌓아올리죠. 그 화산까지 갔죠. 그렇게 연합회님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무료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다음에 정실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이 된것 같은데요. 그거 하면서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들이 이 카페,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정보 찾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질문을 갖다 하면 금방만 전문가들이 답변을 갖다 합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기술 창업에 대한 팁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협회에서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하면은 삐끼 상품 아닌가? 삐끼 상품 맞죠? 솔직합니다. 삐끼 상품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이걸 갖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는 동안에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넣어드리게 되고, 작성하시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팩스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정책 이 협회에서 전문가가 나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삐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업계 용어인데. 서비스 산업의 용어기 때문에.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이쪽에서 성공,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갖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진단 코칭을 갖다 꼭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연합회님 풍선도 너무 과한 풍선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농을 뭐, 진지해서 그런지 몰라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은 계략적인 질문이 없으시겠죠? 궁금하신 질문들 두 개만 받아보도록 하고, 질문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당시에 간세요. 제 오늘 이 방송을 갖다 보면서 첫 번째 방송,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기쁨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앞으로 저는 3개월 동안 이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제가 가야 되니까, 삐치든 욕을 하시든 관계없이 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시니까, 재미없다, 재미를 갖다 찾으러 오신다면은, 제가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재미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기술 창업을 갖다 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재미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그럼 질문은 다음 시간서부터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합회님 풍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뭉치님 다 감사합니다. 당당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첫 번째 재미없는 강의를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